주님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혜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전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시소서. 아멘. 성부하신다 성령 이름으로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달 예수님께 연습해서 하는데 지난달에 안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길. 어우, 반 이상도 되시네. 네. 지난번에 오시던 분들이 너무 재미없어서 안 오시고. 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막 비가 엄청 퍼붓지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제 우천으로 취소됩니다라고 연락 오면 잘 됐다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취소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 우천이기 때문에, 공급버스를, 얘기를 시킨 걸 테니까, 전철 타고 오라고, 지하철 타고 오라고 그래갖고, 오늘은 또 와야 되나 보다 하고, 저기 왔더니, 또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처음 오셔갖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강의할 때 십자가 성령이라는 걸 아시냐고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모르시고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됐는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회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십자가 성령 처음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책, 갈매상기 어두운 밤 이거 처음 보셨다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지난달에 십자가 성령 생애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중복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걸음 가는 것이 오늘은 주제가 갈매산길에 이어지는 연속된 그런 정화정에 대한 수동적인 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어두운 밤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밤이라는 이제 저서 안에서 이제 십자가 성리함이 주로 다른 것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정황되어지는 하느님과의 완전한 합일에 도달하기 위한 이 과정을 다루는 수동적 과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따로 들지요. 수동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수동적이 뭐냐? 그냥 그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누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성란의 그 영적 여정 전체를 보면 그 영적 여정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혼을 당신께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당신께서 주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당면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 수동적인 정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정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또 오신 분들한테도 또 다시 한번 환기가 되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또 바탕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십자가 성면에 쓰신 정화라는 이 요소는 결코 정화를 위한 정화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쇄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합의로 이끌어지는 그런 연속성상 안에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성령에 대한 그 영성 또는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어떤 여정 전체의 특성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합일이라는 그런 특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 안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그러니까 앞에 들어온 입구에 십자가 성교하는 데서 설명하는 게 수행된 만드는 표지도 보니까 오늘 좀 마음에 들어요. 지난번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난번에는 앞에다가 십자가 성교한 갈매산길에 대한 설명하면서 좀 관점을 사랑에 대한 거는 안 쓰고 무에 대한 거 이렇게 그 주변적인 그 특성을 중심을 대신해서 써놓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십자가 성경에서 깊이 있게 접근하는 관점에서 사랑에 대한 것을 부각을 시켰는데 오늘 그러니까 앞에 완전하게 사랑으로 꽉 차있는 그런 표지를 하나 갖고 마음에 들 기분이 굉장히 좋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성경에 있어서 수동적인 정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동적인 정화가 십자가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합일의 여정 전체에 있어서 갖고 있는 그런 위치와 특성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바탕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그 영성신학이나 또 영성적인 접근에 있어서 하느님께로 향해 나가는 과정을 보통은 이제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1단계, 1단계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이건 좀 더 진보를 해야 될까 위로 올리죠. 1단계, 2단계가 있고,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죄를 정화시키는 정화의 단계. 여기 1단계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단계가 정화의 단계다. 두 번째로는 그보다 진보된 그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하늘로부터 이제 정화가 진행이 돼서 더 발전되고 성숙해진 그런 영혼들은 하늘로부터 은총의 빛을 받는 그런 조명의 시기 또는 조명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한 그런 단계 올라가서 하늘과의 일치에 해당되는 일치의 단계에 도달한다 비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단계적 구분하면서 더 이렇게 발전되는 측면을 이제 제시하는데 십자가 성령 안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지만 이런 방식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입체적인 그런 특성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여정을 제시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 성령 안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세 가지의 단계의 구별을 여기는 사실상으로 보면 이 단계의 구별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통일성과 연속성에 대한 기준이 좀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서 정화의 단계가 너무 기준이 되는 그런 요소, 중심이 되는 그 관점은 인간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의 상태,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얼만큼 극복을 해나느냐, 또 그것이 정화에 필요한 그런 관점으로 제시해서 이런 이제 주된 개념이 이제 죄라는 그런 개념이죠. 죄에 대해서 접근한 관점에서는 인간의 상태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들, 뭐 이런 것을 이제 제시해 주고, 그래서 이제 조명의 단계에 오면,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당신의 자비에 의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은총의 새로운 접근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일체 단계 가면, 완전성에 도달하고, 이게 완전함 안에서, 하느님과의 완전한 합일에 도달하는 이런 여정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구분을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중심 개념이 하나하나 단계에 있어서는 기준이 맞지만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연속선상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통일성의 원리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름에 비하면 십자가 성령이 제시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여정, 그러면 그 십자가 성령이 제시하는 여정 전체는 보면 이제 합일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과의 일치보다는 합일에 올라가는 여정인데, 이 출발점과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런 구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예, 출발점에 있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죄의 상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특성을 맞추어서 접근한다는 면에, 십자가 성령에 있어서는 출발점 자체가 그렇다고 좀 다르죠. 인간의 존재가 부정적인 그런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사랑의 특별한 관계로 불림을 받은 존재. 창조 이전에 당신께서 당신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본질이 요한 1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특성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란 존재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사랑을 부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안에 처음부터 하나의 연결성 안에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보셨던 일종의 혼인관계 또는 사랑의 연결 안에 연결성을 함께 지어주는, 그래서 사랑의 불륨을 받은 존재로서 인간 존재를 제시하죠. 출발점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 인간, 또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도록 불리운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성령의 출발점 자체는 사랑의 부르심의 출발점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이 완성되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영혼의 정배로서 제시를 주시는 그런 출발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원죄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라는 요소가 들어온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인간이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나가고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요소로서 우리들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랑의 자각을 통해서 그 사랑의 아까지는 그런 응답으로서 그런 요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응답과 결단이라는 그런 특별한 단계의 특성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필요성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응답과 결단의 모습 안에서 이제 정화라는 요소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관계가 깨진 것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 또 정화의 과정에 여러 추천적인 방식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십자가 성경은 이 정화에 대한 요소를 두 단계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과정,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으로서 이제 정화를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준비되는 단계, 그것이 이제 능동적인 정화의 단계고, 이 능동적인 정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받아들이게 되죠.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출발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들 중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진행 여정을, 진행 과정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요소, 역시 감각에 맞춰서, 그리고 감각에
계산이 되는 욕망, 욕구를 제시하면서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건가, 욕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 안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거를 제시를 하지요. 그리고 인간의 내적인 능력에 해당되는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지성은 믿음을 통해서, 기억은 희망을 통해서, 의지는 사랑을 통해서, 그런 대신덕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 이제 바로 능동적인 정화 과정 안에서 다루어지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정화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비유를 든다면 빙산처럼, 빙산을 보면 물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수면 안에 담긴 부분이 있죠.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빙산 보이시죠? 네. 그죠? 보면 드러난 부분보다 물에 담긴 부분이 훨씬 더 양이 크죠? 그죠? 비교하실 정도로 큽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께를 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다가 많은 그런 좋은 결과들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행을 하고 정화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들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가장 인간의 깊은 그런 본성 안에 잡고 있는 그런 찌꺼기들 또 아주 강하게 정착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은 인간의 노력만 갖고 내 힘만 갖고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은총으로서 직접 개입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단계의 정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수동적 정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령 같은 이제 수동적인 이제 정화도 이제 감각에 대한 수동적인 정화와 영에 대한 수동적 정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그 정화 과정이 오히려 이 능동적인 정화에서 보여줬던 또는 그런 체험 안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둡고 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또 그 인간적인 그런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둠 밤, 깜깜한 여정 또 우리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밤, 그런 고통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된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들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억지로 진행이 되어야 되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진보가 되나보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론적인 면에서 그런 고통과 또 메마름 또 여러 가지 이제 정화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겪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십자가 성령에 말씀하시는 이런 여정에 보면 오히려 사랑이 커가고 사랑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동적인 정화를 거침으로써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아직까지 순화되지 않은 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순도 높은 그런 사랑의 성숙함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수한 그런 사랑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로 우리 영혼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합일의 여정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일의 여정 안에서 십자가 성령이 정화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합일의 과정으로 들어가죠. 합일의 과정도 두 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적 약혼의 단계가 있고 영적 약혼의 단계에서 더 완전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 혼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공부라는 이 과정에서 이런 용어는 약간 좀 문학적인 그런 용어에 해당하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는 이런 이제 영적 혼인 안에서도 보면 십자가 성경에 제시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십자가 성경에 쓴 저서가 제일 중심이 되는 저서가 이제 네 권의 저서가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갈대 산질과 어둠 마음과 영적 참가 그다음에 사랑의 삶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그 책이 이제 사랑의 삶도 있고 지나는 십자가 성경이 마지막으로 쓰신 이제 저서에 해당되는데 그 사랑의 삶도 꽃을 보면 이 영적 혼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그 특별한 용어가 쓰여지죠. 변무적 합일 또는 변무의 합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영적 혼인이 이제 더 이제 완숙하게 됐을 때의 특별한 경지를 또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이제 씁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변무적 합일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변무적 합일이라는 것은 영적 혼인 다음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더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에요. 이 영적 혼인에 해당되는 같은 그런 상태인데 영적 혼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완숙해지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그런 의미를 제시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영적 혼인 안에 하나님과의 이런 합의를 여전히 완성되는 것으로 이제 수련이 되지요.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어둠 밤에서 다루는 내용이면 수동적인 이제 정화에 대한 것을 특별히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성경 안에 이제 저서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의 저서가 그냥 따로따로 독립돼서 별개의 주제를 가지고 분리된 그런 저서들이 아니라 이 연속선상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주제와 또 같은 내용들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차이를 두고 또 구별하기 위한 그런 저서의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색깔 안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책들이 이제 네 권의 저서를 이제 구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경이 네 권의 저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저서로는 영적 창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적 창가에서는 40수의 시를 당신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시로서 표현하고 그 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여정 전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그 영적 지도죠. 전체적인 것을 보여준 로드맵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그 예를다가 그 안동에 대한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들어보셨던 분들? 그죠? 그 안동이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나요? 한번 또 해볼까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안동이라는 제가 저희들이 이제 설정, 목표를 해서 설정을 했는데, 그죠?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은 뭐 아시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서, 그죠? 요즘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크게 북한도 나오고 이제 만주도 이렇게 그려주시다. 그럼 이제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 이제 안동을 가려고 그러면 안동이 이 북쪽으로 가야 되나 남쪽으로 가야 되나 그건 알아야 되지. 북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예, 방향은 됩니다. 하나 잡았습니다. 남쪽으로 가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거리상으로다가, 그렇지만 이제, 지도상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보면, 동쪽과 서쪽이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 대전이죠. 대전에서 서쪽으로 가면 전라도 지방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경상도 지방으로 가고요. 경상도. 이게 경상도인데 그쪽 갔더니 이제 경상도 하더라고요. 네. 전에 우리 그 수산 중에 한 분이 독서를 그래서 경상도 진주분인데 그 이제 시부님 독서를 시키면 예수님께서 뱀을 고쳐주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놀랬던 그런 일인데 하여튼 대전에서 서쪽으로 가면 전라도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경상도인데 안동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라도로 가면 전국 일주를 해야 되는 이제 동쪽으로 가서 경상지방으로 가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대전을 기점으로 하면 대전 남쪽으로 갔든지 북쪽으로 갔든지 이제 정해야 되는데 안동이 대전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렇죠. 네, 자신있게 남쪽이라 하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위해서 안동이 며칠 전에 남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원래 북쪽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안동 찾느라고 지선책 찾아보셨죠? 안동이 대전 위도상으로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꾸 남쪽이라고 그러셨는데 처음 오셨어요? 아니면 지난번 오셨어요? 지난번 오셨었어요? 지난번 오셨는데도 또 헷갈리시네요. 지수책 안 찾아보셨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의 문제예요, 팩트. 안동은 대전에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 마지못해 북쪽이시다고 하는데, 일단 또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북쪽에 있어요. 이 남쪽 가갖고서는 안동 가면은 행정 가도 안동 못 가요. 안동은 대전보다 상당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안동이 원래 남쪽에 있는데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목표가 어딘가를 정확히 알아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보다가 예수님과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그런 목표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를 향해 나가는 이런 전체적인 영적 여정의 특성과 목표를 알아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면 엉뚱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여정 전체, 하나님께를 향해 나아갈 여정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지표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정화 안에서 조금 어두운 방면 보다 정확하게 그것이 분별되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만 이거는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드는 사랑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하느님의 결정적이고 완전한 그런 신적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영적 여정에 대한 것을 십자가 성경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정 전체에 대한 것이 하나의 지도처럼 제시되는 게 처음으로서 처음부터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영적 찬가, 그죠? 깐티코 에스피리투알이라고 해갖고 영적인 노래 이렇게 지경이 될 수 있는데 영적 찬가에서 이제 이런 하느님께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 전체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천적인 이제 방법론적으로 또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그런 특성들을 제시해주는 것이 가정 성결 안에서 두 번째로다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그 세 번째로다가는 하나님께 직접 해주신 그런 수동적인 정화. 그 다음에 사랑삼불꽃에 가면 이런 그 가장 높은 영적 혼인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영적 혼인이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했을 때 특성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하여튼 이런 수동적인 정화의 특성과 위치에 가장 기본적인
좌표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여기 안에서 이제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어떤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그 성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죠. 일단 본문을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이 앞에 보니까 책도 이렇게 갖다 놓고 준비해 놓으셨던데 많이 사셨어요? 네. 예, 중요한 게 많이 사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단순히 그냥 가격으로 만이 아니라 어째 책상사는 아니지만 이걸 한번 보시면 또 좋으니까 예, 안 사신 분들이 있다 쉬는 시간에 할인도 해주시나요? 할인 안 해줘. 예, 앞에서 하여튼 뭐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서문 있죠? 서문 그 제일 먼저 시작되는 문장은 7쪽 7쪽 앞에 보면 그 독자에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 십자가 성령 쓰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번역한 최민주 신부님이 쓰신 거고 십자가 성령이 쓴 이제 그 원문에 해당되는 것은 7쪽부터 나오죠. 어두운 밤. 그죠? 제목이 어두운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어두운 밤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그 부제목으로서 그 어두운 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이승에서 가능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영원히 걸어가는 길을 노래하고 이를 풀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여기서 보면 이 어두운 밤의 근본적인 성격,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첫 문장부터 제시하는데 이 첫 문장은 지난달에 우리가 봤던 갈매산길의 첫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바로 갈매산길과 어둠 밤뿐만 아니라 영적 참가와 사랑 삶 끝에서도 같은 목표를 제시해 주죠. 즉 십자가 성령 안의 영성 또 영적인 체험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의 또 하나님과의 가장 최고의 일치에 도달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합의인데 그것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17번째 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갈매산길이라고 하는 앞서 봤던 책하고 이제 비교를 연결해서 한번 보면 이 갈매산길하고 어두운 밤을 보면 서로 아주 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니는 책입니다. 설계에 서로 별개의 그런 독자적인 저서인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보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아까 영적 여정 전반에 걸쳐서 그 연속성상 안에 있는 그런 정화 과정의 연결고리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갈매산길에서 처음에 십자가 성령이 영적 여정에 있었는데 정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처음 기획할 때 이제 3부로 계획을 해서 이제 다루시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감각에 대한 이제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 능력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정화 과정으로서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대신적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다루고 3부에 가서 수동적인 그런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화를 다루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해 놓으시고서는 갈매산길에서 그것을 다루는 그런 과정을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갈매산길 안에서는 수동적 정화가 다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책도 완결이 안 됐지만 당신이 처음에 선언할 때 1부 2부에서 능동적인 정화를 다루고 수동적인 정화는 3부에 다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3부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수동적인 정화를 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3부에 해당되는 수동적인 정화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책으로서 어두운 밤에서 이제 다루어집니다. 독립을 시켜서 그래서 이 어두운 밤에서는 이 수동적인 정화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구조상으로 보면
이 갈매산길과 어둠밤에서 하늘길을 향해 나가는 그 영적 상태의 진행 방향들 또 성숙해 나가는 그런 특성들의 진행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같은 그런 한 체험에서의 진행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 같은 그런 소재의 내용들이 이제 공통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첫 번째로는 이 그 책에서 보면 여덟 편의 시를 그 십자가성경에 싣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 당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체험을 시로 표현하고 그 시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체험을 해석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시겠다라는 기회를 받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덟 편의 시 하나님의 체험을 당신이 이제 토로하고 표시하는 그런 이 시로서의 이 여덟 편의 시가 있는데 이 어둠 밤에 다루지고 있는 이 시가 똑같은 게 어디 먼저 나오나요? 갈매산길에서도 이 똑같은 시를 다룹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매산길과 어둠 밤이 별개의 그런 책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하느님 체험에 대한 그런 능동적인 정화와 수동적인 정화 또 근본적으로는 같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그런 하느님 안에서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진행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와 같은 내용에 대한 접근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 밤에서 지금 이제 수동적인 정화를 다루는데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어둠 밤에서의 수동적인 정화에서 이제 드러나는 특성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눈에 드러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수동적인 정화를 통해서 수동적인 정화 과정을 겪는 영혼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메마른 또 영적인 무미건조함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무미건조함 또는 영적으로 이제 비참함과 고통들 또 하느님의 부재의식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껴지는 것들 또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특성들을 순적인 정화를 겪는 영혼들이 겪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특성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까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영적인 그런 이제 진행의 과정에서 보면 지금 수동적인 정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영혼은 상당히 진보된 영혼에게 해당되는 그런 수준이고 이 상태에서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굉장히 완벽에 도달한 십자가 성령의 표현에 의하면 진보돼서 하느님의 합일에 가까이 도달한 영혼들이 겪는 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특별히 이제 준비시키는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특성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보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느님께서 특별히 당신께로 가까이 가게 이끄시기 위해서 부르신 영혼들인데 더 축복을 주시고 더 당신에 대한 풍요로운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것이 더 마땅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이런 표현들의 이런 현상들은 우리들이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하느님께 주시는 은총의 그런 모습으로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성들이죠. 그죠? 왜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는 영혼들이 또 그것도 상당히 진보된 영혼들이 이런 것을 겪느냐 또 하느님께서 이거는 다
당신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끄시는 영혼들에게 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또 하느님께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깊게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체험들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런 높은 경지로 이끌고 더 가까이 이끄는 과정 속에서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하느님께로 향해 나가는 여정 전체가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결합 단계 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더 아기자기하고 달콤하고 그 뭐 연애해 보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연애하면서 그 연애하는 그 기쁨이 막 더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쵸? 우리끼리 나 얘기해. 그죠? 네. 근데 하느님께서 오히려 더 깊은 단계의 이런 영적인 여정의 높은 단계에 올라간 영혼들에게는 오히려 우리 생각하기 반대의 이런 모습을 왜 주시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일단은 하느님께는 가장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영혼들이 이제 체험하는 하느님의 체험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모든 체험들은 다 하느님 체험이죠. 그죠? 예, 순이 높든 낮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삶의 예, 특성들이 어떻든 신앙 안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안에서는 예,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배려로 또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당신의 성격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다 하느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체험을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격에 있어서 보면 구분이 되는 성격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느님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에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들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해요. 어떤 걸 통해서 존재해요? 자기가 더 완전한 존재로부터 힘을 받아서 존재를 하죠.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운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오늘 점심 드시고 오셨죠? 네. 점심 왜 드셔요? 밥 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밥 안 먹고 사는 방법은 없냐? 없어요. 왜 뭘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아야 살아가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존재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안에서 다른 존재로부터 존재의 힘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 같은 경우도 보면 태양은 핵융합 에너지로 해서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죠. 그죠? 예. 태양이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요즘 이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우주가 이제 예, 우리 처음에 우주는 무시무종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무시무종. 무시무종이 뭐예요? 시작도 없고 그죠? 끝도 없는 게 우주다. 우주는 그만큼 완전한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죠.
그죠? 우주의 탄생에서 보면 지금 빅뱅이라고 해서 어느 한 시점에 폭발적으로 시작된 시점을 얘기를 해서 현재 우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우주의 나이가 정확하게 지금 밝혀졌죠?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7억 8천만 4억이 됐어요. 4억. 왜냐하면 3일 전까지 137억 8천만이라고 했으니까 4억이 지났으니까 이제 137억 8천만이라고도 4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의 나이예요. 그죠? 시작이 있다는 것은 우주도 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존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부터 존재의 근거를 받아서 사는 그런 관계 안에서 존재가 근거 지어지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가을이면 이제 과학 강의가 아니라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성을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고 하느님의 특성을 받아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존재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 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체험되는 그런, 존재하는 것들을 체험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치면, 이거 다 합치면 이게 하나님이 되나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아무리 깊이 있고 좋은 것을 다 갖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더 완전한 수준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전화 과정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개발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요? 놔야 되죠. 그죠? 네, 놔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알려진 체험이 아니라 당신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고 이걸 뭐예요?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렸던 또는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이런 요소들을 갖다 다 어떻게 돼요? 하나, 둘, 끊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졌던 그런 간접적인 것들을 다 우리에게 관계를 끊으면서 당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겪었던 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또 내 삶의 바탕이 되어졌던 그런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어떻게 느끼느냐, 메마르게 느낄 수밖에 없죠. 몸이 건조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느님께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느님을 알았는데 아 이게 하느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다 거둬놔.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되는데 그 다가오시는 그 체험이 지금까지 내가 하느님에서 알았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떠나보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심을 또는 믿음에 대한 시점으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완전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체험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 직접적으로 당신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2시간밖에 안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다 마지막으로 해서 하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결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집에 가서 또 그 또 궁금하시면은 또 나중에 저한테 막 전화를 걸어서 그 물어보시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미리 답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감각에 의해서 어떤 것을 인지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어디에다가 본 거를 두고 많이들 보시나요?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림이 깊어져서 또 가까이 가서 다 볼 수 있죠 직접적으로. 근데 밑에 뭐라고 쓰세요? 만지지 마시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보면서도 CCTV가 없나 이렇게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반드시 확실하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촉감으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십자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게 직접이라는 것은 그런 감각에 의한 직접은 아닙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긴 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게 감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형과 상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있는 그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갈매산길 1권, 2권, 1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영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두 단계의 영적인 지각이 열린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열리는 영적 지각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확실하고 특별하고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어둡고 일반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더 좋아 보여요? 1번. 1번이 더 좋아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1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영적 지각을 보려면, 시험.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특별한 하는 게 더 특별한 초자연적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니면 길가에 갔다가도 가끔은 눈에 이렇게 먹은 날파리 같은 게 막 움직여서 특별한 걸 가끔 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황변성 현상이라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시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거지 그건 하늘께로부터 특별한 수자연적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연 끝도 뭐가 있어요? 환청, 환치 같은 거 들리죠? 저도 가끔 갔다 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는데 여자 지금 위임 소리 나면 임이 없는 날입니다.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뭐 타론이나 또 망원경들 뭐 공중부양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장 높은 정도를 두 번째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다가는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어둡고 일반적인 것은 십자가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보면 그건 다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즉, 어두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관상이다. 그리고 우리들 영혼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어두운 믿음 안에서 주는 관상에다가 우리 영혼을 두어야 된다. 이게 좋을 것 같고 어마어마한 이런 신비현상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믿음 안에서 관상을 두라 얘기하는 게 바로 이렇게 십자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감각에 의해서 또는 이런
신비현상에 의해서 하늘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신도. 그래서 쉬는 시간 좀 가지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시면서 내가 이 감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지 시험을 한번 본인의 직접 보세요. 쉬겠습니다.